태영이가 할 말이 있습니다. 아니, 어머니! 저 추정 부리는 놈 태영이 맞아, 저놈 저? 어머니 들어가 계세요. 아이고. 태풍아, 형 데리고 들어가 재워. 들어가. 아, 할 말이 있습니다. 할 말이 있다니까요. 왜 피하세요, 왜? 어머니! 어머니.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저희 헤어졌습니다. 오늘부로 다 끝났습니다.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, 야! 우리 어머니가 이겼습니다. 야, 축하드립니다. 얘가 지금 할머니도 계신데 어디서 술 먹고 와서 주정이야? 얼른 니만 건너가서 자지 못해? 어떻게 자요?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잠이 와요? 전 이제 평생 못 자요. 저 평생 술만 퍼마실 거고요. 결혼도 안 해요. 어머니랑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겁니다.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? 누가 결혼하지 말래? 그 여자가 안 된다는 거잖아. 그러지 말고 평범한 다른 여자 만나라는 거잖아. 너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을 뒤집니? 제 마음은요,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어버릴 것 같은 제 마음은요, 제가 그 사람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거 한번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? 저 그 사람만 있으면은 정말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제발 딱 한 번만 허락해 주시면 안 되냐고요? 저 진짜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요. 엄마 저 못 살아요. 이놈아 지금까지 자살하는데 왜 못 살아, 왜? 어? 네가 어린애야? 네가 젊은지 스무 살이야? 너 여자 때문에 지금 부모 앞에서 죽는다는 게 그런 말이 나와? 무슨 일이냐? 들어가요. 아버지, 저요 아버지한테도 정말 속상합니다. 적어도 아버지는 제 마음 알아줄 줄 알았거든요. 평생 속 한 번 안 썩인 이 효자 김태영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일에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손 번쩍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. 여선이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? 나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.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저고요. 평생 같이 살 사람도 전데요. 왜 어머니 아버지가 나서서 제 인생 갈라놓는 거예요? 왜? 저 대신 행복하실 것도 아니면서, 저 대신 살아주실 것도 아니면서 왜요? 왜? 널 대신. 정신 못 차냐? 아니, 부모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.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한 말이야?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여자 때문에 부모 앞에서 주정을 부려. 아, 당신도 그만 진정해.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지금. 자식이 죽고 싶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. 아, 지지가 죽기는 왜 죽어? 술 처먹고 우리 마음 핥으려고 하는 소린데. 아, 그렇게 잊어버려야지. 계속 마음에 담고 살 거야? 누가 뭐 마음에 담고 샀네요. 속상하니까 그렇지. 태영이가 걱정되니까 그러지. 아휴,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. 이꼴 저꼴 다 보고 여자 하나 잘못 만나 솜털같이 부드러웠던 우리 태영이가 가시덫인 고슴도치가 됐으니. 아휴, 할미가 덕이 없어 우리 손주 일이 꼬이나 봐. 아휴, 속 터져 죽겠네. 여보쇼. 어머니, 우리 수빈이 약혼식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려고. 거긴 경사냐? 여기는 평생을 큰 소리 한번 없던 우리 태영이가 술 먹고 난리도 아니었다.
아니 왜요? 무슨 일이래요? 여자랑 헤어졌나 보네. 아우 잘 됐네요. 처음에야 가슴 아프겠지만 그런 여자랑 진작에 잘 헤어졌죠. 근데 어머니 우리 수빈이 약혼식 말이에요. 저 이번 한번 큰 집 건너뛰고 가면 어때요? 아니 그건 무슨 말이냐? 아주버니 형님 두 분 다 그 집 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약혼식장에서 수빈이 시댁댈 분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.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형님한테는 모른 척 해주시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수빈이 약혼식 큰 집에다 숨기고 나더러만 어쩌라고? 큰 집엔 나중에 제가 이번 일 두 배 세 배로 갚으면서 살게요. 저 좋아라고가 아니고 우리 수빈이 때문에 이러는 건데 처음부터 우리 수빈이 없는 큰 집이랑 한목구멍으로 싸잡아 무시하면 어떡해요. 아 그런 걸로 그럴 위인들이라면 그런 집이 우리 수빈이를 왜 보내? 애전하게 관둬. 아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엄마 된 입장에 지레 걱정이 돼서요. 언니 부탁드려요. 아유 몰라 관둬. 어 그래 한다 그러더니 내일이냐? 축하한다. 아 내일 오실 수 있어요? 아 네가 마음 써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한테 인사치레할 필요 없다. 알로하스 댁에서도 아직 우리를 모른다는데 부르지도 않은 손님 행차했다가 그냥 약혼식 망칠라. 아 부르지 않은 손님이라뇨. 우리 가족인데. 아 저 그러시지 말고요 내일 꼭 좀 참석하세요. 아, 형님이 우리 집안에 제일 어른이잖아요. 아, 재수 씨가 우리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잖냐. 아, 집사람한테는 내가 얘기 다 했어요. 아, 그니 그 사람 그러는 게 그 옳은 생각이에요. 다 세상 이치가 있는데, 아, 허영심 채우려고, 아, 자기 가족 숨겨가면서 약혼한다는 게 말이 돼요. 저 내일 형님 뇌 소개하고, 아, 그래서 정말 만에 하나, 형님 댁 때문에 수빈이 싫어한다면 아 그런 인연 뭐 일찌감치 말아야죠. 아니 사돈 댁에서 많이 놀라실 텐데. 아니 뭐 논란인 건 잠깐이고 아 인사하고 사정 알면 아 뭐 이런 인연도 있구나 뭐 그러는 거 아니요. 그러니까 형님은 그 형수님하고 어머님 대동하고 꼭 오세요. 예. 대구, 내일 수빈이 약혼식에 우리 보고 와달라고. 서방님이요? 동서도 같은 생각이래요? 아, 재수 씨한테 얘기했다는데. 아닌데. 마음을 바꿀 사람이 아닌데. 대구가 그럽디다. 언젠간 알려질 건데 숨길 게 뭐 있냐고.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 말 못할 짐이 되는데 이참에 그냥 가서 인사를 하자고. 호세 엄마도 싫을 건데 나도 사실 나도 그 집 생각하면 마음이 팍팍해지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카 딸 약혼 축하해 주러 간다 생각해. 아 수빈이 약혼식이 중요한 거지 우리야 걔 들러리 아니야. 가서 보고 사돈댁에서 우리를 싫어하는 눈치 같으면 그냥 조용히 앉았다가 오면 되는 거고.